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최근 가요계에 불거진 음원 순위 조작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. 박진영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정한 경쟁과 평가는 어느 분야가 발전하는 데 초석이 된다. 최근 음원 순위 조작에 관한 의혹들이 제기되어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과 또 의혹을 받는 분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. 라고 운을 뗐다. 이어 그는 이미 유관 부서인 문화체육관 광부의 조사를 위례한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. 저희 또한 업계의 여러 회사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관 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우선 조사를 의뢰하고 추가 결과에 따라 검찰에도 이 문제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. 아울러 박진영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명백히 밝혀져 하루빨리 아티스트들과 회사들이 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. 라고 강조했다. 앞서 쇼니 발매한 EP 테이크 위 수록곡 웨이백홈은 하루아침에 음원차트 1위로 올라서 사재기 위혹 9위 중심에 섰다. 쇼니 측은 사재기나 조작, 불법적인 마케팅은 없다고 밝혔다. 이하 박진영 SNS 글 전문 공정한 경쟁과 평가는 어느 분야가 발전하는 데 초석이 됩니다. 최근 음원순위 조작에 관한 의혹들이 제기되어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과 또 의혹을 받는 분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미 유관 부서인 문화체육관 광부의 조사를 위례한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희 또한 업계의 여러 회사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관 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우선 조사를 위례하고 추가 결과에 따라 검찰에도 이 문제를 위례할 계획입니다.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명백히 밝혀져 하루빨리 아티스트들과 회사들이 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YTN 스타 강내리 기자 nrk@ytnplus.co.kr 사진 출처는 유시스 닿는 대괄호